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페르난두 페소아의 불안의 서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네 번째 텍스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작가의 그 애증과 비판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열렬한 희구, 바라고 구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가질 수 없는 것을 동경하고 이제 이러한 정서를 보이죠. 근데 이제 페르난드 페소아는 소위 이제 모더니스트라고 모더니즘 계통의 그런 이제 영향도 받고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와 반대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예술 사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낭만주의를 이제 구시대의 잔재로 생각하고 이제 열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4번째 텍스트입니다. 나는 여러 번 꿈속에서 낭만주의자들이 마음에 그렸던 개성이 강하고 위풍당당한 인간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로맹 롤랑이라고 한 작가가 있죠. 프랑스의 로맹 롤랑 같은 작가는 미켈란젤로와 그다음에 베토벤 뭐, 그런 다음에 또 누구였죠? 톨스토이, 이런 거인들의 예술상을 집약을 해서 장 크리스토프 같은 소설도 쓰고 그랬죠. 그래서 낭만주의는 지금 정말로 위대한 영웅에 대한 찬미, 이런 걸 많이 보여주죠. 하지만, 이 지금 페르난도 페소아는 오히려 소시민적인 어떤 그런 그 영웅과 정반대되는 곳에서 그 자신의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지만 묵묵히 살아가면서 속으로는 어떤 그런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위풍당당한 영웅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그런 삶을 시도하는 나 자신이 우스워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한테 이제 시대 착오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제 무슨 뭐 땅따먹기 놀이하는 영웅들이나 이런 이른바 수컷들의 어리석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땅따먹기 하고 서로 세력다툼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멸 이런 게 느껴지죠. 그다음에 최상의 인간이 되고 싶다는 꿈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 마음속에 있으며 낭만주의란 다름 아니라 평상시 우리의 일상을 통제하는 것들을 반대로 뒤집어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낭만주의라는 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비슷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일상을 통제하는 어떤 힘들, 이런 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자기가 그러한 어떤 힘을 뚫고 더 자신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는 거죠. 예.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내밀한 상상 속에서는 위대한 제국을 꿈꾸며 모든 남자들을 복종시키고 모든 여자들을 굴복시키며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명예로운 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어렸을 때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 이런 백일몽을 꾸는 사람들, 주변에서도 보셨을 거고, 아마 우리 자신도 이런 꿈을 꾸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위대한 인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제, 몇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지배하고, 그다음에 마치 자기 자신의 하렘을 꾸려가지고, 그죠? 여자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매력을 발산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명예를 얻고 이러한 것을 꿈꾸죠. 그리고 그렇게 부추기죠. 저 어렸을 때 요즘 아이들은 뭐 저기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뭐네 자라서 꿈이 뭐냐,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대부분 뭐뭐 뭐 연예인이나 유튜버나 뭐뭐 뭐 이런 거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대통령 되고 싶다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예. 근데 그런 게 아마 어떤 그 당시에는 좀 제왕적인 어떤 그런 어떤 낭만주의적 견해, 예, 이런 것에 다름 아니었다는 생각,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반대로 꿈꾸는 것이 습관이 된나 같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런 꿈의 미학적 가능성을 두고 웃어버릴 만큼 충분히 현명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낭만주의에 대한 그런 병폐를 알 만큼 이제 충분히 냉소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명하다. 이런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또 여기 또 낭만주의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낭만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간 본성의 내적 진실을 밖으로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낭만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나친 자기 노출, 그리고 자신의 내면 이런 것을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이게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드러내고 당당히 이렇게 보여주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위풍당당한 모습 같은 것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그런 사람들도 존재할 텐데, 근데 반대로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날카롭고 이런 비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막 허상성세를 부리는 이런 사람들, 내적인 것을 너무 표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죠. 이제 그래서 아마 페르난도 페소아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과잉, 그쵸, 과잉, 항상 넘치는 에너지나 뭐 이런 거를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 부조리, 그다음에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고 감동시키는 여러 능력은 그것이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형상화했다는 데 기인한다. 그 인간의 내면을 여과 없이 드러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기인한다. 운명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인간의 가능성을 좌우한다면 그것은 심지어 구체적이고 눈에 잘 띄는 형태로 형상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술 같은 경우는 소설이든 낭만주의의 어떤 그런 소설들이나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것들은 인간의 내면의 정서를 진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눈에 잘 띄는 형태로 형상화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나처럼 인간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유혹을 비웃는 사람마저도 유명한 인사가 된다는 건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건 얼마나 찬란한 일인가를 종종 생각해봤다. 그렇습니다. 뭐 예컨대 리스트 같은 음악가, 낭만주의 최고의 음악가는 아주 잘생긴 외모와 폭발적인 어떤 에너지로, 그런 역동적인 음악으로 뭇 여성들, 뭇 사람들을 아주 그냥 감동시켰죠. 그래서 진짜 찬란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지 않은 건 아니다. 이제 이 작가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나에게 이런 고귀한 역할을 부여해 볼 때면 내가 사는 거리처럼 옆에 늘 함께 있는 또 다른 나의 웃음소리가 귓전을 울린다. 그러니까 이어서 웃음소리는 비웃음소리죠. 에휴, 내가 무슨 이런 자조어 섞인, 체념 섞인 그러한 어떤 그런 태도와 함께 이제 그 떠들썩한 웃음소리들이 들린다. 도라도레스거리라고 해서 리스본이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심장이죠. 예, 포르투갈의 심장과 같은 도시 리스본이라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 아름다운 항구 도시의 한쪽 구석에 아주 서민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그런 아주 좁은 골목, 그 안에서 사는 자기 자신이 내가 무슨 영웅이야, 이렇게, 내가 무슨 영웅이 될수 있다고 그러면서 체념하면서 자조 섞인 그런 제 웃음을 자기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명 인사가 된다고 내게는 유명한 회계 사무원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 사람이 직업이 지금 회계 사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자조를 보내고 있죠. 명예로운 자리에 높이 섰나, 이런 것은 자신은 바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도라도레스 거리의 사무실에게,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내게 일어날 일 없다. 벌떼처럼 모여든 군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다. 뭐 이런 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 소리는 내가 사는 4층까지 왔다가도 싸구려 셋방의 거칠고 조잡한 가구와 꿈에서조차 나를 졸렬하게 만드는 너저런 물건 나부랭이에 부딪힐 것이다. 예, 자기 혼자서 자취하고 있거든요. 아주 좁은 셋방에서. 가구도 별로 없고 단촐한 그러한 곳인데, 이제 그런 누추한 세간들에 부딪혀서 자신의 꿈은 그냥 다시 서서히 부서질 뿐이고,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상 속의 스페인 귀족들처럼 스페인의 성채를 가져본 적도 없다. 그래서 스페인의 거대한 그런 아주 성채라는 거는 그 부와 권력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이미지이죠. 하지만 나의 성체는 오래되고 더럽기에
깊고 짝이 모자라 쓸모없는 카드로 만들어졌다. 네, 종이로 만든 카드처럼 언제 쓸려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순간적인 그런 성체다. 카드로 만든 성체는 무너진 게 아니라 한쪽으로 몰려있는 식탁보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었던 하녀의 성급한 손길에 파고해두고 말았다. 운명의 저주인 양 다과 시간에 맞춰서 시계의 종이 울렸기 때문이다. 다과 시간이 되니까 이제 그 유럽의 이 시대쯤은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냥 시급으로 하녀를 고용해가지고 그저 잠깐 집안 청소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 거 시켰죠. 그런데 이 하녀가 다과 시간이 되니까 이그 테이블 위에 쏘인 저기 쌓아 올려져 있는 카드로 만든 이렇게 그런 성체를 그냥 뭐야 이게 하면서 그냥 치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그마한 자기의 그냥 성체조차 그냥 보잘것없이 무신경함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자신의 현실, 그리고 그런 현실이 더 자신한테 실제적이라는 거죠. 낭만주의적인 걔네보다. 하지만 이런 상상조차 부질없으니 나는 시골 별장은 물론 나이 많은 친척 아주머니도 없고 친척 집에서 늦은 밤 가족들과 휴식을 즐기며 차를 마셔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이게 아주 고립되고 고독한 작가의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꿈은 심지어 비유와 묘사에서도 잘못되었다. 나의 제국은 낡은 카드놀이에서조차도 건설되지 못했다. 나의 승전보는 커피 주전자 끓는 소리나 늙은 고양이 울음소리만큼도 멀리 퍼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어떤 현실, 그다음에 자신의 이상은 낭만주의하고는 정반대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냥 이러한 비루한 자신의 모습 줄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소소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 낭만주의와는 정반대의 정서죠. 그래서 이 낭만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술의 특성을 고스란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듯 그렇게 죽으리라. 변두리에 쌓여있는 폐물과 수추인 불명의 우편물들 사이에서 무게로 달라 팔려나가는 신세로. 그러니까 전혀 자기는 중요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런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이렇게 까 뒤집어서 낭만주의처럼 뒤집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르짖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소소하게 아주 이렇게 내적으로 자신의 그런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나중에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싸구려처럼 팔려가는 그러한 자기가 그런 예술적 명성밖에 가지지 못 해도 나는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또 뚝심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페소나는 포르투갈의 국민 작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뭐 세계적인 또 많은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런 저기 감동을 주는 그런 작가가 됐으니까 굉장히 이것도 역설적인 일이죠. 적어도 나는 환멸의 영광을 마치 위대한 꿈의 영광인 양 높이 들고 불신의 찬란함을 패배의 깃발 삼아 치켜들고 모든 것의 심연 속 거대한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낭만주의와 정반대의 길에 예술적인 성취를 자기는 추구한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허약한 손에 깃발을 쥐고 진흙탕과 약자들이 핏물 사이로 질질 끌고 가다가 높이 들어올리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래 언덕 속으로 사라질 때 그것이 저항이었는지 도전이었는지 아니면 좌절의 몸짓이었는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자신의 예술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 철저한 고립 속에서 저항이자 도전이면서 또 좌절의 몸짓이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자신의 예술을 어떻게 또 이렇게 낭만주의와 정반대되는 곳에 있는 자신의 그런 예술적 지점을 또 이렇게 공표하는 거죠. 원래 누구나 아는 것은 아무도 끝도 없으므로 누구도 그게 무엇이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모래 언덕은 깃발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다 삼켜버린다. 이렇게 어떤 세월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인류의 문명 이런 것을 긴 관점에서 볼때다 삼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래는 나의 인생, 나의 글, 나의 영원성을 다 덮어버린다. 굉장히 자조적이면서도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역설적이게 근데 이 사람의 작품은 모래를 뚫고 살아남았죠. 나는 패배에 대한 나의 자각을
승리의 깃발인 양 들고 간다. 이건 굉장한 또 이거는 아주 자조적이면서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알수 있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패배에 대한 것은 나는 패배한 인생이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개의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을 또 승리의 깃발인 양 들고 간다라고 하는 뚝심도 느껴지는 그런 텍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력적이죠. 저는 이 사람의 세계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의 정서하고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아주 그런 면에서 더 특이하고 더 읽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4번째 텍스트를 읽었고요. 다음에 55번째 텍스트부터 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